자, 요렇게 일단 앞에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위키를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봅시다. 아까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전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지문 강의할 때 따로 말을 했는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니까, 이전 세 개부터 보고 나서 이후 두 개를, 답이 안 나오면 이후 두 개를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이 단기적으로, 금융, 뭐, 경제성장, 단기적, 장기적, 요런 단어 찾으시면 됩니다. 요런 단어 찾으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니까 단기적일 때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2번 볼게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개별 금융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런데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금융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라는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이후에. 어때? 미시건전성이 뭐예요? 미시건전성이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도록 만드는 게 미시건전성 정책이니까. 미시건전성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시적으로 갔을 때 개별 금융회사 미시건전을 하나하나 확보한다고 해도 거시건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구성의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3번 맞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원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원적이라고. 응?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봐봐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다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뭐예요? 통화 정책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라고 했죠.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해주고 넘어가시는 거지. 정 애매하고 의심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 바로 정해주는 게 좋아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4번 볼게요. 여기서는 두개 있는 애가 답이 나왔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인하. 경제 안정 훼손 뭐 이런 걸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자 봅시다. 저금리 정책이 뭐예요? 저금리 정책이 뭐예요? 정책 금리 인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의미인 겁니다. 어디 갔어? 경제 안정 훼손은 그대로 나왔네요. 요렇게 답이 된 겁니다. 네모랑 밑줄 초록색으로 그은데 확인하시고요. 5번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닌가요? 확인해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 자, 여기 바로 보였네요. 자산 가격 급등은 경기를 과열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바로 28번 풀어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 28번, 1번 갑시다. 자, 기역에서는 뭐야? 미시 건전성 정책은 뭐라 그랬죠? 일단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 이걸 뭐라 그래요? 이원적이라고 이원적인 접근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금융 안정을 위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그래서 적절하다. 2번 볼게요. 니은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경기 순응성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왔을까요?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번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기까지 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두 개. 3번 볼게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기역이 일단 예방, 이 말이 뭐예요? 3번 선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역은 예방이고 니은은 예방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역이 예방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방 나왔고요. 예방 나왔고요. 니은이 예방인지 아닌지 봅시다. 예방. 니은도 예방이네요. 니은도 예방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놈인 겁니다. 자, 4번이랑 5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자, 지문 해설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구성의 오류 이야기하면서 기역은 개별 금융 기관, 개별 금융 회사. 니은은 뭐예요?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맞죠? 그리고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위한 정책 수단이 맞죠? 하지만 다른 점은 뭐예요? 기업은 자기 자본 하한을 쓰는 녀석이고, 니은은 뭐예요? 자기 자본 하한 더하기 완충 자본까지 포함한 녀석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본 이용하는 거는 똑같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풀어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틀린 학생은 강의를 따로, 나머지는 따로따로 해줄 테니까 그것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